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순환일입니다. 오늘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우리 주님은 6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다가 오늘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인 병상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말씀은 우리 주님의 전 생애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말씀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비셨던 우리 주님. 제2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구원하셨던 주님. 제3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우리 주님. 제3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4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4언은 유기의 말씀, 버림받음의 말씀입니다. 제5언,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말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제6은 다 이루었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셨던 제6은 바로 완성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성취, 사명의 완수, 구속의 완성을 선언하신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제7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7은 바로 의탁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온 생애는 가상칠언의 말씀 속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곱 말씀 중에서 제1언과 제4언과 제7언은 기도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 가상 7언 가운데서도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바로 제4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육의 외침, 버림받음의 절규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교환, 거룩한 치환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께 있었던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이 독생자 어린 양 예수를 보셨을 때 죄 덩어리로 보신 거죠. 그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증거되는 말씀,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격, 우리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께 나와 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버리심을 받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